이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 교육운동단체들은 공교육 붕괴와 교육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불평등은 주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미 교육 불평등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문제 해결은커녕 보다 문제가 확대 심화되어 계급 재생산의 기제로서 학교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한 추론은 오류를 범합니다. 오류란 간단히 말해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옳지 못한 논리적 과정을 포함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당한 추론에서 올바르지 못한 논리적 과정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미심쩍어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고의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행동의 기준을 상실하게 됩니다. 고대 히랍의 소피스트들이 사용한 오류 추론 역시 궤변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가 하면 사유의 혼란이나 부정학성으로 인하여 범하는 오류도 있다. 1. 새는 난다. 박쥐는 난다. 그러므로 박쥐는 새이다. 2. 새는 난다. 타조는 날지 못한다. 그러므로 타조는 새가 아니다. 이 오류 추론들은 정확치 못한 생각으로 인하여 성립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감정의 동요로 인하여 생기는 오류 추론도 있다. 3. 나는 여자를 싫어한다. 너는 여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싫어한다. 4. 이웃 마을은 우리 마을과 오랜 세월 원수지간이다. 영순이는 이웃 마을의 처녀이다. 그러므로 영순이는 우리 마을에 사는 나의 원수이다. 오류에는 크게 말해서 궤변과 배리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궤변은 추론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을 기만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하는 오류인 반면에 배리는 추론하는 당사자가 생각의 혼란이나 감정의 동요로 인하여 스스로 저지르는 오류라는 차이가 있다. 궤변과 배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배리나 궤변 모두 부당한 추론을 마치 타당한 추론인 양 믿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사고를 흐리게 하고 나아가서 삶의 질서와 체계를 어지럽힙니다.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정확한 추리 방법을 철저히 익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논리적 규칙을 소홀히 하였기에 오류를 범하는 부당한 추리를 행했는지를 곰곰이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은 논증은 전제가 옳거나 승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결론의 옳음에 관련 있는 것이어야 하며 결론의 옳음을 위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훌륭한 논증의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함이 있는 논증입니다. 즉 오류가 있는 논증이 됩니다. 첫 번째 좋은 논증의 조건은 전제가 옳거나 승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원이의 얼굴이 이쁘다. 그런데 얼굴이 예쁜 사람은 모두 착하다. 그러므로 채원이는 착하다. 라는 논증을 보면 채원이가 착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얼굴이 예쁜 사람은 모두 착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얼굴이 예뻐도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증은 전제가 옳지 못하여 좋은 논증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좋은 논증의 조건은 전제와 결론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령이고 너희 아버지는 상사이므로 너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부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부하이다 라는 논증을 보면 전제와 결론이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하인 것과 아들이 부하인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인데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증은 전제는 옳다고 하더라도 전제와 결론이 관련성이 없어서 좋은 논증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좋은 논증의 조건은 결론을 도출하기에 전제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보물이 나오는 박씨를 얻었다. 그러므로 나도 제비다리를 고쳐주면 보물이 나오는 박씨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논증을 보면 흥부의 경우가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를 성급하게 일반화시켜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제비다리를 고쳐주면 박씨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더욱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옳고 결론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좋은 논증이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